구샬 다우라 백랩 게스트. 방금 뽑은 예쁘장한 그래픽 쿨러 햄머 갖다가 열심히 찢어발기 보도록 하겠어. 독연기 구슬 떡칠하면은, 아, 구샬한테 독을 걸 수 있습니까? 독연기 구슬로? 오. 근데 떡칠이라 하면 몇 발 정도일까요? 한 발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걸 수 있나? 화해이라도 예리 플러스 1 입고 휜 예리가 길게 나오면 좋으니까 보고하시는 게 좋긴 하죠. 네네네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여지껏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정보예요. 진짜 몰랐습니다. 전혀. 야, 이쁘긴 하네. 오. 호호, 신기하구만. 여러분 질문, 나나토리가 뭐예요? 나나토리가 뭘까요? 글쎄, 이게 일본어 같은데 뭐지? 어디서 따온 걸까? 이 외형은 그렇고. 태오 부인이요? 태오 암컷? 오, 뭘까 그게? 태오 암컷? 태오 암컷을 가르켜서 나나토리라고 부릅니까? 신기하네. 태오 마누라라고요. 희한하네. 어, 아닉님, 힙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몬스터 이름이군요. 저 뭔가 막 일본의 막 수호신 막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와, 파란색 태오가 있어요? 어, 서드에 있으려나 그런 거. 와, 큰일 날 뻔해성. 와, 저 왜 이래? 전 회오리 엄청 싸대네. 너무한 거 아니요? 지급 전용 섬광호! 오 마이 갓! 아, 왜 이렇게 괴랄하지? 아, 원래 전작에 있던 몬스터입니까? 그렇군요. 저는, 어, 전작을 심도 깊게는 안 즐겨봐서 모르고 있었네 전혀. 기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퍼컷! 잘 못 때리네. 태구통! 해냈다. 해냈어. 아! 나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런 트롤. 허! 파! 나나토리 맛을 바르라! 아, 서드 이후로 모습을 감췄습니까? 호호. 어째서? 나나토리, 아! 나나토리 어째서, 나나토리. 오, 다행이다. 다행이네. 아, 오? No. 머리통! 어, 때렸다! 오, 때렸어. 푸샬 부금이 추억이에요. 오, 어느 버전 하셨을라나? 원, 투, 쓰리! 원, 투, 홍! 때렸다, 감각적이네, 헌터야. 내려와라, 푸샬! 태오를 얀쿡으로 보시고 나나를 얀쿡 아종으로 생각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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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띵, 잉, 잉. 대골통! 요! 맞췄다.
잘했다. 그렇지. 으퍼컷. 딱히 얀쿠 가종 없어도 되잖아요. 패턴도 그냥 똑같고. 아 너무 그렇네. 확실히 얀쿠쿠 아종이 아 나나 도리가 똑같았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비슷해가지고 그렇구나. 패턴이 딱히 뭐 추가할 게 없었나봐. 글쎄 다양성의 문제 일라나. 성이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녀석 좀 별로다. 오, 좀 별로다. 오, 우리 태호 저 뭐야 그냥 그냥 총각으로 아 총각이 된다. 색깔만 파란색이니까 실속이 없다더라. 아, 유저들도 에이 이거 완전 싸구려 짝퉁 게임 같아요 이런 거 느낄까봐 그런가. 글쎄 모령자들 실속은 잘 모르겠지. 색잔난 뿅 와 와 한 대도 못 맞춰. 너무해 지금. 오케이 대골통. 이건 왜 스턴이 안 걸려? 이건 왜 스턴이 안 걸려? 응. 왜 안 걸려? 너무 위험했었어 친구야.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괜찮네. 이게 몬스터한테 이제 한방 먹이려고 큰거 한방 먹이려고 난리부르스 치다가 그때 파디언이 때려서 경직이 일어나면은 왁! 경직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자신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때려야 돼. 정말 너무 위험해. 그런 식으로 죽어본 적이 단 한 번 뭐야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어. 나나 재미있는데 색도 이쁘고 몬스터도 멋지고 확실히 파란색 태호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왜 사라졌을라나. 이렇게 무기만 남겨놓고 사라지셨네. 해머러 머리 뽀길 때가 나나가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랬죠? 아댕! 그렇지! 호지 기린방에 나나록이 꽤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호지에서 좀 몇 개 나왔구나. 나나 머시기가 우리 대우가 기뻐하겠어. 오. 와 돈다 안다. 오 괜찮네. 오. 우와 데미지 봐. 괴랄해. 괴르칭. 아니 우째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실속이 없어. 으퍼컷! 따! 안 내려와! 머리통! 따라갔구나. 굿. 띵드리띵!
예전에 프론티어에서 종결급 대검을 만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몹이 바로 나나가 나왔었습니까? 그러라 그만 나나토리. 근데 확실히 색만 바꿨다고 하니까 실망하는 유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앴나봐. 그럼 좀 리오 부부처럼 살짝 다르게 했으면 됐지 않았을라나. 오, 부부가 또 있었을 줄은 몰랐네. 오, 태우가 노총각이 아니었었다니 세상에. 유부남이었어서 몰랐네. 뭔가 아무래도 사자를 이미지했으니까요. 그 털가죽 벗겨버린 이미지로, 암사자 같은 이미지로 어떠한가. 머리통 날려버리시오. 만세. 해냈네. 대종 만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외형이 조금 다르긴 하더더라. 서드를 제가 요새 좀 안하게 되는데요. 몬스터 토퍼가 너무 재밌어서. 아, 서드 그러면은 나나 볼 때까지 해볼까? 그래, 서드도 해야지. 투지도 해야 되고. 아, 뭐 이렇게 할게 많다냐. 아우, 할 것 많은데 몬스터 토퍼는 계속 하고 싶고. 아, 참 고민되네. 나나 지급 장비 중에서 트랩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성능이 보머 플러스 고속 설치라서 나나 세트가 4G 들어서는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더라. 그렇습니까? 신기하네. 현실은 안경 한 개로 해결이 돼요. 글쎄요, 몬스터 헌터 안 해봐가지고 기억 없지? 못 알아듣겠대. 완강. 여러분 질문, 완강은 뭐예요? 완강 한번 알아두고 싶은데요. 증폭은 뭐예요? 완강은 뭐고 증폭은 뭐고 잘 모르겠다. 근성, 곡사, 방상형, 방산형 뭐고 일단. 아, 스킬 일람입니까? 고맙습니다. 오, 지금 못 보고 이따 쉬는 시간에 봐야지. 나나 질렸어. 나나 들어가 있어. 나나 들어가 있어.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요. 세트 레드불 세트로 해야지. 아, 완강이 방어 업, 방어 다운 무효입니까? 아, 방어력 업과 방어 다운 무효요. 복합 스킬이네요 이것도. 그러라 그만. 그러면은 똥이네요. 오, 우리에게 방어 따위는 없으니까요. 물론 음식은 방어수를 먹지만. 오, 똥이네. 완강 별로다. 증폭은 속성 강화 공격 아이템 사용 강화예요. 증폭도 좀 그렇네요. 레드불 애음자인 줄은 몰랐네요. 그거예요. 노노노노, 그거밖에 몰라. 광고밖에 몰라. 마셔본 거 한두 번밖에 못 마셔봤어요.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요. 자,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지를 좀 이렇게 갈아입었고 머리가 대머리야. 대머리 왕관입니다. 대머리 왕관. 날개 죽지는 똑같이 달려있고 대머리 왕관이야. 젠장. 저 세트 울트라맨 같아서 정감이 갔네요. 오, 뒤에서 보면 좀 멋있다고. 날개 때문에. 오, 날개는 역시 진리야.
날개를 달아줘요. 어? 잠깐만 안되겠다. 레드불 세트를 하면 안되겠는데? 레드불 세트는 좀 그렇네. 아 아니다 아니다, 지금 태오 잡을거 아니지. 어, 왜 태오를 생각하고 있었지? 태오를 나나 돌이 갖다가 머리통 부숴버리면 어떤 맛이 날까 잠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극공으로 간다면 역시 단일 속성 강화 사물하거나 명검. 그렇죠, 명검밖에 없을라나요. 발굴 무기에 붙어있는 저 스킬이 명검. 그러니까 도공 스킬을 빼면은 먹을 게 없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방어구 쪽으로도 도공밖에 챙길 게 없나? 그렇죠, 결벽. 그리고 결벽도 있어죠. 결벽. 어, 결벽이랑 도공밖에 없나요? 정령. 네, 회피거리 업에다가 풀 차지 스킬이 뜨니까 결벽 아주 좋소. 도공, 간격, 결벽,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아, 나머지는 이제 다 버리면 되겠죠. 어, 나머지 스킬은 좀 활용해 먹기가 아무래도 좀 껄끄러우니까. 길게 레벨 라잔 수렵 등! 더스란 버스 한 마리랑 라잔 한 마리 수렵하기 괴스다. 해볼까요? 잠순다. 오. 간격이랑 분노, 강탄도 쓸 수는 있어요. 증폭, 실드, 완강, 일심, 회피술, 재물운 등은 다 빠이빠이. 그렇군요. 증폭, 실드, 완강, 일심, 회피술, 재물운. 그리고 간격, 분노, 강탄. 간격, 분노, 강탄. 그리고 도공. 어, 이렇게 네 가지만 하면 된다더라. 아, 헷갈리네. 공부 부족이야. 모르겠어. 잊어먹을 것 같아. 불안해. 하얀색, 하얀색. 그리고 질문 이런 식으로요. 이거 보이죠? 슬롯이 두 개짜리인데요. 두 개짜리인데 이 슬롯 도공 3짜리. 그러면 이게 좀 우선적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좀 종결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 이거를? 슬롯이 그럼 세 개에 박혀 있으면 도공이 4가 뜨나요? 5가 뜨나요? 아니면은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이 무조건 도공은 이 슬롯만 잡아먹나? 아닌데? 아, 무기랑 다르고. 아, 무기에 붙어있는 도공이랑 슬롯에 붙어있는 도공이 틀린건가요? 아니면은 이거 3짜리가 바뀐게 아니라 1짜리랑 2짜리가 바뀐건가? 뭐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지만 도공주 3짜리 하나. 아 그렇구나. 2짜리가 3인데 여기는 무기랑 방어구랑 다르군요 이거. 아 그렇군요. 무기가 도공 3이 뜰 수가 있다. 뜨면은 도공이 4까지 뜬다더라. 그럼 이거는 좀 좋다. 아주 좋다. 고는 할 수가 없는 무기군요. 그렇구만. 욕심이 나는데 이거. 슬롯은 뭡니까? 강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킬 이렇게 막 귀마개라든지 회피걸이라든지 명검이라든지 이 슬롯에다가 장식주라는 것을 박아서 스킬을 띄우는데 사용이 됩니다. 슬롯이라는 그것은 추가적인 스킬. 스테이터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든지 뭐 이거라든지 저거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스킬이 다양하고. 몬스터헌터에서 그 재미지 그 재미. 스킬 맞추는 재미도 쏠쏠하다더라.
그리고 방금 그 지금 쓰고 있는 이 커스텀이요, 해피거리 업인데 여기 굴렀을 시에 되게 많이 굴러가요. 와, 엄청 굴러가 그냥. 야, 잘 굴러다닌다.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내진으로 바로 갈아버렸는데, 야, 잘 구른다 이거. 아, 잘 굴러 잘 굴러. 막 굴러다녀 그냥 있는대로. 무슬모야 무슬모. 아, 이런 무슬모를 봤나. 야, 내 구르기 보이냐 보이냐. 엄청 굴러오지. 자, 굴러 한번 구르면은 36개 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도라미 도라미 도라미. 야, 보이냐? 굴러가지고 때린다 이렇게. 해피거리 완전 꾸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해머한테는 정말 쓸모없는 스킬이 회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후회돼. 젠장 아까워. 이거 강화까지 다 했는데. 에! 무슬모야 무슬모. 굴러가지고 뭐 연계 기술이 없으니까 해머는 완전 똥꾸죠. 굴러서 거리를 좁힌다. 굴러서 거리를 좁힌다. 그냥 강주약 먹고 미친 듯이 굴러봐. 아, 굴러서 알차지요. 어, 그것도 괜찮네. 어? 어? 그렇네. 어? 잠깐만. 굴러서 차지하고 어퍼컷을 날리는 거야. 너무 오래 걸려. 차지는 너무 오래 걸려. 아, 이 녀석이! 오, 딱! 으아! 굴러서 차지하고, 어퍼컷을 날린다! 엇! 굴러서 피한다! 한번 구르면 그냥 천리까지 날아가니까. 어떤 면에서 좀 좋기도 한데, 알게 모르게. 굴러서 피한다! 이거 보시오, 이거. 좋기도 해. 확실히 좋아요, 알게 모르게. 굴러서, 사정거리에서 벗어난다. 굴러! 어? 아, 좋은데? 아, 잠깐만, 좋은데? 아, 괜찮네요. 아, 괜찮네요. 아, 괜찮네요. 오, 괜찮네요. 잠깐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대굴! 아, 대굴! 오! 역시 회피거리! 여러분도 회피를 쓰세요, 회피. 오. 야, 엄청 웃겨. 납도가 필요 없는데? 오, 야! 야! 보이냐? 이것이 바로 회피거리 읍이다, 이놈아. 오, 좋은데요? 오, 굴러서 차지, 어퍼 계속하기에는 회피거리가 좋은 것 같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애매하네. 굴러서 회피하자마자 차지하고 어퍼만 머리 쪽에 계속 때려도 파티할 때도 좋고 솔플할 때도 좋다더라. 그럼 이거 좀 써볼까요? 여기다. 첫 번째 맵에 도라미가 왔어요. 도라미가 왔어요. 네, 강주약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데요. 강주약. 그냥 대굴 아니면 야옹 채술을 띄울까. 채술 야옹이 채술 콩냐. 쏘리. 굴러서 차지하고 때리고 굴러서. 그렇지. 때리고 굴러서 차지하고 때리고 굴르고 때리고. 야옹 KO수를 띄우시죠. 그럴까. 머리를 좀 아무래도 얄곰얄곰 말이 노릴 수가 있으니까 채술도 괜찮을 것 같아.
오, 뭔가 해머 육주 한목이 다루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무슨 어쌔신 같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도적 같아. 도적. 어 뭐야 이거. 야 도라미가 나 먹는다. 오 괜찮네. 네 현란하죠. 아 되게 현란해. 어떡. 와! 와우! 서프라이즈! 퇴굴통! 이러면서 넌 끝났어. 도라미, 끝났어. 머리통! 어? 이게 뭐야 도대체. 으 흘러. 보여주지! 야우! 막 굴러다닌다! 오, 오 괜찮네. 오, 오 햄머 회피거리 업. 괜찮네. 오 좋다. 오 되게 좋네. 오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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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오 대굴 대굴 대굴. 라자를 먹는 당. 라자를 먹는 당. 아 뭐지? 힘들어. 아 못해 먹겠네 진짜. 내가 군뱅이냐 왜 이렇게 굴러다니냐. 아우 쿤슈도 울고 가서 왜 이렇게 굴러다니냐. 나는 토설릴 것 같아.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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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아 기초 체력이 부족해. 장식주가 동일해야지 스킬이 뜨나요? 그럼 요거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네 원하시는 게스트 수주 부탁해요. 잠시 떠들어보겠습니다. 이결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설명드리지. 장비에는 무기가 있고 갑옷이 있고 손이 있고 허리가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무기마다 하나같이 뭐야 슬롯이 있는 무기가 있고요 슬롯이 없는 무기도 있습니다. 이 슬롯이 빵 뚫려있는 무기에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걸 장식구라고 부르는데 이 장식구를 이용해서 스킬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스킬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합산이 돼서 여기다가 막 스킬을 요만큼 투자하고 요만큼 투자하고 요만큼 투자해서 싹 합산해서 10 이상이 되면은 스킬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킬을 띄우면은 사냥할 때 아주 편해요. 끝. 오케이. 아 줘야 하네 정말. 나는 선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설명을 드럽게 못해. 말재주가 없구나. 괜찮네. 오. 네, 보통 대부분의 스킬이 숫자가 10 이상이 되면은 뜹니다. 스킬이 만약에 10에 달성하지 못해서 막 9 이 정도밖에 안 뜨면은 스킬은 뜨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지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 좀 기본적인 질문 같은데요. 강주야 그레이트에 쓰이는 질주 진액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없던데. 어? 이거 뭐야. 여러분 질문 증식곡괭이. 잠깐만 중갑옷 플러스는 어떻게 만드나. 이거 중갑옷 플러스 어떻게 만들죠? 못 만드나? 아 게리오스에게서만 질주 진액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냥 강주약 그레이트보다는 강주약을 먹는 게 더 낫네요. 너무 만들기 어려운데? 강주약 그레이트 만들겠다고 게리오스 금간작. 아 금간작이요? 아 진가복은 한 삽성이 없습니까? 그럼 증식꽃갱이는 뭐예요? 아 증식시켜주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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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하나를 두 개로 불려주는구나. 꾸지네. 아, 원 플러스 원이군요. 그렇군요. 원하시는 게스트 수주 받아주세요. 저는 그때까지 장 좀 보고 오겠습니다. 증식꽃갱이 쓰임새가 이거였구나. 아, 저는 증식꽃갱이가 무슨, 네, 진가봇, 가복. 그러니까 최종 강화를 하기 위한 갑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줄 알았어요. 저기 조합을 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지금이. 야 이거 말고 너무해. 아 급이 낮은 거는 최대 5개까지 불려주고 급이 좀 어느 정도 괜찮네 수준이면은 한 개밖에 안 불려준다더라. 원 플러스 원 뭐 그 정도가 어딘가. 아 예로서는 대지의 결정 같은 게 있습니까? 대지의 결정은 좀 싸구려기 때문에 증식꽃갱이로 다섯 개만큼 불려 먹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 게리오스 금간작 안 할 때 진짜 고기만 덜 구웠는데 그렇습니까? 게리오스 금간작을 하고 나면은 질주 진액이 막 쌓이나요? 그런 의미에서 게리오스 어떻습니까? 게리오스 쌍키 같은 건 없나? 질주 진액을 위하여 게리오스 길캐는 없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게리오스 뭐 없을라나 쌍키 같은 거 없어 없어 기억상으로 없어. 독괴조 10마리 사냥하기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게리오스의 계절? 그 뭐예요 그건? 오,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10마리를 연속으로 잡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최소 2마리에서 최대 10마리요? 그런 게스트 본 적도 없는데? 오, 그게 뭐지? 아 뭐야 이거? 뿅! 오! 오 해볼까요? 오 해볼까? 간단하게 게리오스 맞박을 오 부숴볼까요? 아 금관은 안 나오는 캐예요? 이상하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한 번도 클리어를 해본 퀘스트가 아니어서 해봅시다. 뭔지 궁금하네. 이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 뭐야? 뭐얌? 진짜 덩굴이얌? 그랬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스트야. 신기하네. 아, 질주 진액 파밍용으로는 좋을지도. 이거 복사를 좀 해야 되나요? 복사. 그러네. 템복사가 되긴 되니까. 게리오스 한 마리 잡으면은 낮은 확률로는 아니더라도 높은 확률로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 게리오스죠? 왜 게리오스 잡아야지 질주 진액이 나올까? 게리오스가 좀 발이 빠른 친구였나? 그렇지 빠르지. 아종도 주기는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원종이 아무래도 좀 잘 준다. 질주 진액이라고 하면 왠지 겁나게 빠른 몬스터를 떠올리게 되는데 게리오스는 빠르지. 게리오스 되게 빨라. 이 친구 되게 빨라. 날랜 친구니까. 게리오스의 계절 이런 퀘스트가 있었구나. 신기하네 그거 참. 되게 신기해. 굴른다! 퍼! 굴러!
아, 강주야 안 가져왔다. 아, 참. 자, 게리오스의 계절이다. 게리오스 맞박을 사정없이 부숴볼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강주야 그레이트도 복사가 되니 다들 그것만 300개 복사. 아, 뭐야, 강주야 그레이트도 복사가 돼요? 아니, 뭐야, 질주 진액을 녹아다 할 필요가 일절 없었네. 아, 7번을 가면 계속 나옵니까? 아, 그래요? 어, 그렇다고 하네. 맞고, 게리오스의 계절, 게리오스가 디글디글디글 나오는 퀘스트. 아, 이 퀘스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질주 진액 녹아다 하라고. 아, 이런 퀘스트 만들어 놓은 거구나. 오, 오늘 되게 많이 알아가네. 오, 오늘 아주 쏠쏠한 정보, 아주 기가 막힌 정보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뭐 증식 곡괭이니, 뭐 뭐야, 발굴 장비 미리 보기니, 예리도 미리 보기니, 게리오스니 뭐니 해서 되게 많이 알았다. 박사가 된 듯한 느낌인데 똑똑해졌어. 게리오스 오랜만. 타! 요 녀석. 아, 뭐야? 아, 뭐야? 응? 아, 뭐야? 아, 뭐야? 오? 사정없이 낚였네. 오. 아, 맞다. 오, 그렇죠. 신기해라. 뭐야? 안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 뭐지? 오? 아, 죽은 척 했을 때 갈무리가 됐었나요? 몰랐네? 나 왜 이제 알았지? 아, 잠깐, 들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아, 죽은 척 했을 때 갈무리가 됐었구만. 난 왜 그걸 지금 알았지? 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산채로 갈무리. 잔인하네, 좀, 헌터야. 좀 징그럽네, 상당히. 게리오스, 여기서 뚝 떨어집니까? 저기서? 후. 자기가 죽은 척하고 있는 동안에 살가죽을 벗겨내고 있는데. 후. 게리오스는 그걸 보고만 있네. 신기한 녀석. 켈비뿔. 오! 오, 겁나 커! 뭐야. 아, 가까이 있었구나. 아, 깜짝이야. 와, 공감, 뭐야, 어. 으퍼컷! 겁나 큰 줄 알았네. 에잇! 철삭! 대골통! 에이, 그냥 팬다! 무엇이 두려우리요? 닥틸! 닥틸 맛을 보여주지! 이게 죽촉이죠? 뭐야, 왜 나는 갈무리 안 돼? 어, 여기구나. 와, 질주 진액이다! 고마워. 신기하네, 오. 뉴코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 돼지의 결정 파밍만 하는 방 만들어서 작업하는데 돼지의 결정 주세요 하는 조딩 같은 애가 와서 블록 드릴게요 하고 킥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오,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먹튀 귀여워. 파밍이 뭡니까? 어, 파밍이요. 템파밍이라고 하죠. 템파밍.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을 일컬어 말하죠, 아마. 작업이죠, 작업. 맞나?
파밍은 노가다. 글쎄. 게리어스 싫어. 어, 꼴보기 싫어졌어. 게리어스 빠이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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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또 하나 알았어요. 벽에 붙은 상태로 퀘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벽에 붙은 상태로 오, 한 손으로 야! 이렇게 외치네요. 대단하네. 이건 별거 아니네 정말. 어쩌라고 어쩌라고. 채집방을 만들고 진짜 채집을 하고 있는데 도는 동안 누가 와서 이상한 토벌캐만 깨주세요 징징하는 경우. 어허. 신기하네. 뭐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징징징징 이해가 된다. 음악하기 어려운 게스트 부탁해요. 하드코어함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한탕 해볼까. 아, 아니다. 어, 나 가야 된다. 어, 잠깐만, 잠깐만. 저 방송 꺼야 돼요. 자, 격투대하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어, 그렇네, 그렇네. 어, 안 되지, 안 되지. 자, 격투대. 유신씨! 마지막 2단. 유신씨! 뭐 해볼까? 원하시는 거 자네가 정해주시게. 어, 안녕히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마지막 가는 사람이 정해주세요. 가기 전에 막판 있네. 이제 올 S시네. 네네, 격대 퀘스트 말고 저 뭐지? 뭐 페스타였나? 그걸로 부탁해요. 오, 들으셨구만. 길드 카드에서 훈장을 보세요. 어디 어디? 훈장? 오! 야, 훈장이다. 달성도 50%로. 달성도가 50%예요. 이건 뭐야? 이제 딱 50%다. 오, 신기하네. 흥미롭구만. 보기 좋다. 이거 뭐지? 이거 무슨 퀘스트예요? 어이! 디글디글하고만 바글바글하고만 그냥. 이거 지난번에 하다가 암 걸리는 줄 알았는데 해보죠. 자, 마지막 판 유신씨의 마지막 모습이요. 해볼까? 건넨으로 해보지 마라. 어, 건넨 말고. 그래! 물 속성이네! 물을 확 끼얹어서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네, 이거. 바로 이거네. 자, 저는 차지 X로. 저는 차지 X로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차지 X 활 파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금방 오지? 잘 익었어요. 아니? 이 녀석이 빡! 너 그거 아는가 자네? 헛! 헛! 오 예! 오! 이거 두 마리인데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까요? 철창을 내리는 게 낫나?
철창을 내릴 수나 있나? 아니 이런 지점 뻘짓을 봤나? 아이 머리통 됐어. 오 스톤이다. 뭐야 벌써 스톤이야? 안되겠어 이 친구. 아차 아차 아차. 자 재빠르게 한 마리를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왔다. 아 난리 불을 쓰고만 하죠. 어 겁나 위험. 생략 생략. 아차 큰일났는데. 아 큰일났어. 어 정신 안 없구만. 어 해보자 이 녀석아. 에이 머리통. 괜찮아. 어 여한이 없어. 맞아도 돼. 다행이다. 아이, 어, 아이, 아이, 갱 머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 노, 따라랑. 야 이건 단차야 되겠는데? 이건 단차의 냄새구만. 호! 철강! 와우! 어! 단차만이 진리고 단차가 최고고! 갓! 아잇! 헉! 좋았어! 이 친구 마법을 사정없이 부숴볼까요? 머리 때려야지. 머리 머리 유탄병이다. 나는 유탄병이다. 나는 유탄. 자! 자 이 친구도 맛이 갔구만. 오케이! 머리통! 요 녀석! 성급했어 친구야. 성급했어. 너무나도 성급했어요. 아 성급했어. 오 굉장히 빠르네. 그래도 브라키를 벌써 잡다니. 아 안되겠다 이거. 건들면은 오케이. 아 얘 뭐해?
자네 지금 뭐한 건가? 어? 헉! 이 녀석이 왔다. 어? 라전이네. 빨리. 라전이 벌써 나왔네. 안 돼요. 왔다 라잔. 후 빡. 비양님, 비양님. 와, 네, 네. 괜찮네. 오. 아니 이걸 어떻게 살아남은 건가? 어, 대단하네. 라잔과 얀가루루가. 아, 어? 아이쿠, 머리통. 아, 이거 잠깐 내비 두는 게 낫나? 안돼, 살려줘. 그냥 얀가루가 자기 내비 둘 걸 그랬나? 아, 이런. 바보가 됐네. 그냥 라잔만 극딜해서 라잔을 최대한 빗가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었나? 달려라 헌터야, 아직 늦지 않았쌩. 늦었을 수도 있고. 여유롭진 않네요 아무래도. 어, 좀 촉박할 것 같은데. 어잇! 아니 녀석! 아, 이 녀석이! 라잔 또! 아잇! 와, 날리면! 이런 지점 날려버렸음! 안전하게 해야 돼, 안전하게. 왔다! 괜찮어. 괜찮네. 허어. 더블킬 당했구만. 내 녀석이지? 거의 너지? 머리통! 아차! 캬! 여러분 질문, 유탄병 자지엑스인데요. 라잔한테 머리통에다가 속성 해방을 매겨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가 좋을까? 그냥 엉덩이 때리는 게 좋을까? 신상이 이럴까? 여기다. 그렇지! 오, 잘 때렸는데. 아, 머리를 때리는 게 좋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네. 타! 어? 내가 아니었어. 다행이다. 오, 쳤다! 오, 쳤다!
오, 잘하는데? 뭐지? 왜 이렇게 잘 되지? 희한하네. 안 돼! 안 돼! 뭐 괜찮네요. 타! 괜찮네. 전을 시켜버리시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잇! 이 녀석이 라전이 라전 라전 안돼 안돼 뻘짓하고 있다. 아, 늦지 마라! 요 녀석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친구야! 조심 좀 해. 아이고! 건방진 녀석! 라잔! 아! 아! 오! 어디다 던져! 날 노린 게 아닐까? 뇽! 잘 피했다! 잘 피했다! 잘 피한다! 잘 피한다! 아, 왜 이렇게 구르지? 어, 이상하네. 뱅글뱅글! 야옹! 마마마마마 어. 아, 호주에서 차지액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 내가 너무 얻어 터지는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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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아니 이 녀석이! 저기 저를 노린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유신님을 노리고 쐈는데 이럴 수가. 이딴 걸 내가 얻어맞을 수도 있지. 늘상 얻어맞지 저거. 어, 어떡하지? 비약 같은 거 다 입에 쓸어 넣는데. 아, 괜찮아. 이거 왜 여기 들어와서 막아요? 여기서 먹으면 어떡해. 오! 엉덩이를 깨끗하게 쪼개버리는데 성공하였어. 어허, so good. 성공! 어? S랭크입니까? 불이에요? 뭐야? 삼수당했는데도 불구하고 S랭크야? 역시! 막판에 화포 지대로 부네? 요요요요 아슬아슬했네. 진짜? 기가 막히구만. 역시 화포 제대로 부네요. 폭파와리라 조마조마했어요. 그러십니까? 자지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대단하구려. 대단하니까 인사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신님, 신헌터님, 엘더카나님 참여해주셔서 매우 매우 고맙구요. 유신님! 괜찮소. 잘 다녀오시오. 휴가 나오면은,
가끔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기서 해산하겠어. 모두 빠이빠이 안녕히 주무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이신씨.